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은 악극하러 태백으로 가고 저는 경동시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가고 나는 지금 이렇게 경동시장에 와서 올해 배추 시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함에 배추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경동시장을 나왔는데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고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배추 시세랑 이것저것 굉장히 필요한 모든 이것들을 한번 구경하실까요? 예, 지금도 저렇게 막 배추 차도 들어오고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 보시지요. 다발무는 얼마예요? 다발무 7,000원, 8,000원. 아, 한 다발에 7,000원, 8,000원. 배추는요? 다발로? 다발은? 아니, 몇만 가져가실 거예요? 한 망이 얼마예요? 한 망은 낱개로 갖고 가기 때문에 11,000원을 해요. 아, 네. 그리고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면 더 싸지. 10개 가져간다 그러면은 10개 가져간다 그러면 9,000원. 50개 가져간다 그러면 8,000원. 많이 가져가면 김장한다고 많이 가져가면 7,000원, 8,000원까지도 줘요. 그래요? 청사분들은 전부 다 7,000원, 8,000원 줘요. 무는 이게 얼마예요? 6,000원. 6,000원. 무는 천수무가 이게 한 다발에 6,000원. 해남 배추가 한 망에 9,000원이네. 6,000원. 이게 양도 엄청 커요. 엄청 크네. 배추가. 이건 청가시 2,000원. 이거는 여수 돌가치 2,500원. 알타리가 한 단에 2,000원. 야, 엄청 많이 내렸네. 전라도 일로 가시 얼마예요? 6,000원? 4,000원. 4,000원. 요거 알타리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얼마입니까? 이거요? 예. 3,200원. 3,200원. 파는 건 3,000원도 팔아. 3,000원부터 판대요. 예. 많이 가져가. 아, 배추가 벌써 이렇게. 지금은 멋있지. 야, 정말 너무 멋있어요. 배추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파는 거 많아. 한 망에? 네, 엄청 좋아요. 아, 요게, 예, 땅끝 마을 거, 해남 겁니다. 해남 거가 요게 만 원, 한 망에. 요거는 얼마예요? 3,300원. 요것도 3,300원. 3일에 요것도 뭐 3,000원에 주겠네. 3,000원에 안 되지. 아, 요거는, 요거는 안 되고. 청량리 시장. 청량리? 네. 여기가 경동시장이죠? 네. 경동시장로 20길. 네, 20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랑무, 요거, 천수무, 요렇게 김장무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가격은 다 집집마다 같네요. 요거는 강릉 배추네. 서량 강릉. 요거 배추는 얼마예요? 11,000원이에요. 15,000원. 쪽파는 6,000원. 강릉 배추가 한 망에 10,000원. 요거는 근간에 4,000원. 요건 동두천 노지가시 5,000원. 근간에 3,000원. 요거는 대단에 10,000원. 요거는 대단에 10,000원이네요. 대단에 10,000원. 쪽파나 한단에 5,000원. 선수는 오늘은 6,000원. 요거는 한 단에 3,300원. 6,000원. 요거는 3,000원. 얼마 안 남아라, 3,000원. 천수문에 6,000원.
여수 돌산 가서 2,000원씩 하네. 3,000원, 2,000원. 오늘 저 밭도 엄청 싸네, 밭이. 4,000원이네. 천 갓도 샀네. 백차도 한 단에 1,500원. 밭도 한 단에 2,000원이네. 야, 대파가 이렇게 좋은 게 한 단에 5,000원이다. 경동시장 안에 있는 대파가 5,000원. 미나리도 1,000원. 요거는 7,000원. 쪽파도 2,000원. 요거는 큰데도 한 단에 4,000원. 요거는 쪽파가 두 단에 3,000원. 요거는 한 단에 4,000원. 요거는 한 단에 2,000원. 대추는 거의 한 단에 10,000원, 11,000원이네, 오늘은. 농가 7,000원. 갓은 얼마예요? 갓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 예. 뭐, 2,5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여러 가지. 아, 크면 크고 그러면 다 2,000원에서 5,000원. 갓이. 올해는 갓도 싸네. 갓이 다 싸네요, 오늘은. 보성 쪽파가 4,000원. 알타리가 한 단에 3,000원. 양장철이니까 양양이가 이게 천수인가 이게 7,000원이시군요. 여기는 7,000원이시. 또 쪽파가 이게 4,000원이에요? 네. 어, 쪽파가 4,000원. 가시 3,500원. 야, 올해 가시 싸다. 20kg라매. 뭐 20kg를 김장한다고. 아, 아줌마는 뭐 저속도 그냥 갈치를 한다고. 뭐가 6,000원. 6,000원. 하하하, 구경들 잘 하셨습니까? 야, 오늘 이렇게 지금 1시 조금 넘었는데, 오후 1시 좀 넘었는데 엄청 굶겨서 내가 지금 한쪽으로 지금 와서 이제 지금 멘트를 하는데, 야, 김장이 올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배추도 엄청 비싸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뭐 한 통에 3,000원 꼴 싸면은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엄청 이익이 되겠어요. 한 50포기만 한다 치더라도 한 3포기 되는 게 7,000원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한 2,300원 정도 요렇게 한 번에 한 포기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올해 김장을 엄청 걱정했는데 김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저희 무식인의 장소들과 저 혼자서 이렇게 와서 김장에 대한 이것저것들 모든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